내 시간엔 지팡이를 휘두르거나 바보같이 주문을 외운다든지 하는 건 안 합니다. 첫 시간부터 여러분이 마법의 약을 만드는 것이 얼마나 과학적이고 또 얼마나 매력적인 일인지를 이해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중에 선택된 일부 사람들은 이미 재능을 타고났습니다. 그런 재능을 타고난 사람들은 인간의 마음을 사로잡고 나아가 감각까지 무디게 만드는 마법의 약의 힘을 깨닫게 될 것이며 부와 명성을 얻고 나아가 죽음까지 막을 수 있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그 반면에 올해 우리 학교 신입생 중에는 자신의 능력이 대단하다고 과신한 나머지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딴짓을 하는 그런 학생이 있군요. 해리포터. 신입생 중에 제일 유명하던데 말이야. 내 질문에 대답해볼까? 쑥을 우려낸 물에다가 소나뿌리를 갈아넣으면 뭐가 되지? 그것도 몰라? 그럼 이건 알고 있나? 해독제로 쓰이는 결석을 찾으려면 어디로 가야 되나? 모르겠습니다. 투구꽃 무리와 투구꽃의 차이가 뭔지 아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이런. 실망이야. 이름은 유명한데 실력은 없군. 안 그런가, 해리포터?